그러면 강원도 시청하고 이쪽으로 와서 펌프에서 오더내고 여기서 문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실내가 더워서 6도 3부 정상이죠. 6도 3부. 네. 뭔 이거 꽉 찼는데 보도 26등상인데요. 지금 보도 나가고 있는 다행히 없습니다. 수고들 하십니다. 네. 처음에 뭐 일본 환자가 여기 왔다 갔다는 그런 그런 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. 지금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루머였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확진 환자도 한 분 생기고 또 경유 병원으로 지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많고 지금 실제 의료진들이 너무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실태가 어떤지 뭐 뭘 또 어떻게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러 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사실 뭐 저희가 5월 28일 날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오고 나서 금방 그 SNS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떴고 또 국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의도가 이렇게 접근 금지 지역으로 다 선포가 됐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병원이 지금까지 약 한 2주 이상 환자들도 많이 줄었고 얼마나 줄었어요? 저희가 지금 50%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. 그럼 외래는 거의 뭐 많이 줄었네. 네. 입원 환자도 퇴원도 많이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보통 85% 90%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. 지금 병상 가동률이 약간 한 50% 정도,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외래 환자도 하루 한 2,400명, 500명까지도 올라가고 있기는 하는데요. 지금 거의 1,000명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그 메르스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더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지금 병원에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들 겁이 나서 안 오고. 네, 2주 동안 지금 그 현재 이제 그 저희가 진단된 환자가 6번 환자인데요. 중환자실에서 진단이 됐지만 같이 있던 그 중환자들 또 다 지금 1차, 2차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. 아. 지금 발병된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. 네. 응급실에 있었는데 네. 확진을 받았는데 네. 그 같은 시간에 같이 있던 다른 중환자들, 응급실 같이 있던 환자들도 아무 전염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. 전혀 없습니다.